오늘은 1월 8일 일요일이고 1월 8일 일요일이고 아침에 지금 8시 7시 안 됐는데 8시 안 됐는데 코하마에 도착해서 코하마 여기서 다리 엄청나게 크게 떠 있다 낮게 떠 있어가지고 코하마에 도착했어. 코하마에서 비행기 또 스쿠터 빌려가지고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다른 섬으로 갈 거야. 예, 다리 엄청 크네. 오늘 여기서 렌터카 아니 겐츠키 하나 빌렸어. 아침이다 아침. 예, 빌렸어. 3시간 동안 타고 다니. 오늘도 혼다다 혼다. 혼다지. 가고 있어. 오늘은 액션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중간에서 촬영하고 가려고. 액션캠 쓰면은 힘들더라. 귀찮더라. 이제는 전망대로 가고 있어. 저기 앞에 전망대 보이지? 해 뜨는 데와 동시에 전망대로 가려고. 전망대다 전망대. 지메가 떠오른다. 지메가. 근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하테르마까지는 안 보일 것 같아. 하테르마. 이거 5일 전망대 200 몇 계단이라고 하던데 200 몇 계단 쉽지? 200 몇 계단. 자, 아저씨 나랑 같이 똑같이 겐츠키 빌린 아저씨. 닭이 있어. 닭 공작이야 이게? 칠면조야? 산책하고 있어. 두 마리야 세 마리야. 닭 아니야? 공작이야? 공작이 이렇게 다녀도 돼? 코하마 역시 깡총이구만. 지금 여기 사람이 4명인데 새가 3마리 있네. 계단이 이런 분위기네. 그래서 가이드상 렌터카에서 가이드상에 같이 온 것 같은데 쉬엄쉬엄 가네. 나도 쉬엄쉬엄 가고 있어. 힘들어. 앞뒤는 지친다고. 좀 빨리 걸었다면 아침이라. 아침밥 내가 먹었나? 떡 하나 먹자. 떡. 그만 정류야. 관측소야. 전망대야. 평화로운 섬이다. 저게 이시각해 본섬인가? 해가 뜬다. 이 동네는 겨울이 없겠지? 저 앞에 조그맣게 보이는 애는 호하마. 저희도 이제 나중에 가야지. 여기가 이리오모테 섬이 가까이 보이네. 이리오모테. 원래 이쪽으로 보면은 저 끝에 일본 최남단의 하테루마가 보여야 되는데 하테루마는 안 보인다. 이미 바다와 하늘과 경계선이 없어졌어. 어제부터 날씨가 이렇긴 해. 하테루마 아니 하테루마가 아니지. 코하마 전망대에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와도 하나도 안 추워. 이야, 오히려 덥다, 더워. 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얼굴이 탔어, 어제, 이시가키 겐츠키로 한 바퀴 돈다고 하루 종일 탔더만 탔어, 얼굴이. 또 작은 호솔길이 있네. 저 앞에도 살짝 전망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 이 아저씨가 먼저 가줬어. 전망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시설 관리소가 있었네. 이시야키 본도가 보인다. 저 가운데 섬이 뭔지 모르겠어. 이름이 있겠지 뭔가. 저 이시야키 끝에도 갔다 왔지. 저 끝에 흐미하게 보이는 다음 목적지는 저기다. 저기가 이상한 호텔인데 또 저기 거의 비치 좋은 비치가 있다 그래서 가보려고.
타조 물이, 타조래. 그 물이 아예 밖으로 나와서 씻고 있네. 오, 잘 보이네 오늘은. 내가 가니까 경계하고 있어. 한 놈은 경계해. 한 놈은 꼭 나를 바라봐. 이게로 예, 이제는 전망대에서, 저 위에 선이었고, 전망대에서 다른 곳, 이야, 소술점에서 소술점 비치로 가고 있어. 코랄 비치였나? 거긴 호텔 앞이라서 거의 프라이빗 비치라고 생각되는 곳인데 아무나 땜베 염소 풀 뜯고 있어. 염소 밭인가 봐. 여기는 이제 호텔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가이드상이 아니지, 바이크 빌려준 아저씨가 추천해준 코랄 비치라는 데인데, 주로 호텔 이용객들만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되게 프라이빗 비치라는 느낌이 강하대. 비치네 비치. 코랄이네 코랄. 예, 해변이다 바다다. 잠잠하고 예쁜 바다네. 바람은 어제보다 안 불어서 좋네. 진짜 해변 좁다. 여기는 진짜 호텔에 사는 사람들만 쓰는 느낌인 것 같아. 엄청 좁아 해변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네.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 곧 난 맑아질 것 같기도 해. 머리가. 예, 코랄 비치. 그래도 이 바다색 구경 원없이 한다. 코랄색, 파도색. 파도가 저 멀리서 깨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진짜 잠잠해, 파도들이. 이런 데가 좋은 곳이지, 놀기에. 나는 바닷물을, 수영을 못 치지만. 예. 다음으로 가자고, 이제 또 다음으로. 코랄 비치. 해가 안 떠주네. 야. 오, 바닷물 들어, 바닷물 들어. 바이바이. 땜베. 바이바이. 잘 있어, 염소들아. 실사나, 쟤네들. 평화로운 코하마지마의 사거리. 사거리 정 가운데 서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음. 여긴 사람보다 염소가 더 많을 거야, 아마. 내가 본 건 지금 사람보다 염소가 더 많아. 이리오모테 섬이 보인다, 이리오모테 섬. 이 앞은 길이 없는 것 같아. 데드엔드다, 데드엔드. 예이. 평화로운 동네. 너. 엄청 평화롭게 다니고 마을도 있어. 있네 여기에. 마을은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인 것 같아. 여기가 섬 고속도로네. 엄청 빠른 도로야. 차가 한 대도 안 와. 이야, 아침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섬 가장 끝부분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남쪽으로 해서 돌아가야지. 와, 아직 한 시간 지났네. 겨우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 예, 2시간 남았어. 여기가 이제 코하마 섬에서 이리오모테 섬에 제일 가까운 쿠비사키 해변이라는 곳인가 봐. 한 팀 있어, 관람객. 조끼 있는 거 보니까 그 스킨스쿠버 할 것 같은 사람들이야. 와, 여기도 엄청 잔잔하다, 파도가. 섬 사이에 있어서 그런가 봐. 와, 여기도 물 색깔이 에메랄드네. 하, 쿠비사키 해변. 와. 물 색깔이 신기해. 어떻게 산호가 있으면 물 색깔이 이렇지? 들어갈수록 파래지는 게. 에메랄드. 쿠비사키 해변에서. 여긴 해변 걸을 것도 없겠다.
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 준비 운동은 준비. 준비 운동은 중요하지. 후비자키 해변. 이게 이리오모테시마. 맨 첫날 갔던 큰 사업. 어, 예. 젖어 있는 거 보면은 물이 들어오나 봐. 여기 위에까지. 지금 관중가 만중가. 어, 보면은 카누 타려고 하는 거구나. 준비. 아침부터. 빨리빨리 후비자키. 재밌겠네요. 여기서 카누 타면은 잔잔하니. 방풍림. 여기는 이제 쿠비자키 해변의 바로 옆에 있는 아마공원. 아마공원이라는데요. 공원이네 그냥. 저 만타 전망대가 있다는 거 빼고는 평범한 공원이야. 만타야 만타. 와, 그래도 여기까지 공원까지 왔으니 시간도 많고 이렇게 봐야지. 새다 새. 저 앞에 보이는 돌이 되게 군함처럼 생겨서 군함밥인가봐. 어, 군함처럼 생기긴 했네. 이지쌈처럼 생기긴 했네. 오, 진짜 군함이다. 별거 없네. 만타 전망대 한번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가야지. 만타, 만타, 대형 만타 전망대. 어, 만타에 빼서 아미공원, 아미공원 바다네. 바다야. 섬은 바다밖에 볼게 없어. 저게 그건가? 요나구니 섬인가? 오, 이 어머 대섬이 잘 보이는구만. 그만, 아미공원. 아, 바다빛이 그래도 여기도 에메랄드긴 하네. 전체적으로 다 에메랄드야. 예.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망글로브 숲이야. 그 놈의 맹글로브. 여기는 이제 코하마의 망글로브 숲인 거지. 아, 여기 밑에는 완전 질어가지고 못 내려가겠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어, 돌인가? 돌. 아,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넘어지면 빼도밖에 못 친다. 오, 맹글로브. 저번에 봤던 이 뿌리. 그 언니가 설명해줬던 뿌리가 위로 솟아있는. 여기서밖에 볼 수 있는 특수한 망글로브지. 평화로운 곳이네. 맹글로브. 장화가 있으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나봐. 넘어지면 이제 아프겠지만. 오, 맹글로브 가까이서 본다. 원없이 보는구만 맹글로브. 첫날부터 둘째 날을 봤고 오늘도 봤네 맹글로브. 이제 이렇게 하면 맹글로브지. 맹글로브 숲. 어, 위에 전망대도 있어 보이니까. 원래 맹글로브는 입이 노란 잎들이 있는데 이 노란 잎이 소금기를 다 빨아들여서 떨어지나 봐. 그 역할이 있나 봐. 잎들이. 전망대 한번 올라가 봤다가 계단만 올라가면 힘들어. 어제 등산에 여파인가? 어제 긴장하면서 등산해서 그런가? 곳곳에서 들리는 땜배땜배 소리. 염소가 자유분방에. 여기도 염소똥이 올라가서 똥을 싸놨네 이 새끼들. 염소놈들, 염소놈들 올라가서 똥을 싸놨어. 염소의 나라, 염소의 나라. 와, 해 뜬다. 하, 이게 다 맹글로브 숨인 거지. 맹글로브들도 되게 생장이 늦더라고. 바닷물 먹고 사는 애들이라 빠를 수가 없나봐 생장이. 여긴 그래도 규모는 안 크다 맹글로브가. 저 다 새들이야? 여기 바다 끝에 서 있는 게 새들은 아니고 맹글로브 같아 이것도.
와, 저기 끝에 카누 상륙한 사람들이 있다. 오, 액티비티. 모험을 떠났어, 사람들. 오, 장화 신고. 재밌겠다. 저기 섬까지 가면은. 해가 뜬다. 따뜻해. 따뜻해. 그네진 데 들어가면 좀 춥긴 해. 역시 그래도 1월이다. 예, 이걸로 이제 반 둘러봤어. 나머지는 드라이브 하는 그런 루트라서. 가져가서. 예. 주행 촬영이다, 주행 촬영. 와, 연습하고 있어, 주행 촬영. 20 미만으로 가면은 안전하니까. 거의 엑셀을 놨다 놓은 것만으로도 차가 쓰니까. 와, 야, 뒤 좋아. 와, 바람 많이 분다. 이런 길을 쭉 갈 수 있어. 사거리 확인. 이상호. 이야. 여기 코하마지마에 있는 무슨 로드가 붙은 길이 있는데, 여기가 슈가 로드인가 봐. 슈가 로드, 사탕수수 추수하는 로드라고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네. 많이 길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로드라고 부를 법하다. 슈가 로드. 아, 사탕수수 밭이야. 사탕수수 밭. 사탕수수, 사탕수수. 네, 연습기점. 슈가 로드 가면서 한손으로 해서 안전운전 해서 찍으면서 가야지. 와, 슈가로. 슈가로드, 슈가로드. 마치 해도 딱 비춰주네. 예. 참 평화로운 동네야. 얘 쫓아오나? 안 쫓아오는데? 예, 슈가로드. 단선으로 찍으면서 탈 수 있다는 게 편하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고 날 일이가 없어. 사고 날 건덕지가 없어. 원래 이 겐츠키라는 게 손을 놔도 가거든. 예, 오, 마슈말로우. 와. 됐어, 여기까지. 약간 간식 사서 간식. 미키라는 이 지역 음료수인가? 그리고 이게 슈하스? 슈시? 슈시, 주시라는 주먹밥. 여기 볶음밥인가 봐, 이게. 네, 맛있네. 슈하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전망대를 한 번 더 가려고. 운동할 겸 계단도 오르고.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렌탈 반납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전망대 한 번 더 왔어. 이거 사서 아까 마트에서 사라나마키도 샀지. 전망대에서 먹으려고.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네, 바다가. 코랄, 에메랄드빛 바다가. 칸물이다, 칸물이. 레이언세. 풍경 보면서 먹는 맛이 있구만. 역시 세라다마키야. 맛있어. 갔던 데가 눈에 다 보여. 여전히 하테르마 섬은 안 보이네. 바이바이 코하마. 내려간다 이제. 집 가는데 땜베땜베 얘네들이 자고 있네. 그냥 돌에 돌에 누워서 자고 있어.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 예, 점심밥이야. 역시 오키나와에 왔으면 ANW를 한번 와봐야지. 와줘야지. 패스트푸드죠, ANW. 역시 이 루트비어야. 자꾸 맛이 생각나는 맛이야.
물파.